안녕하세요, 닥터 짱입니다. 자, 오늘은 84쪽 제6장 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차례죠. 자, 태란 무엇이고 능동태와 수동태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태란 것은 주어가 동작을 행하는 주체인가 아니면 동작을 받는 대상인가에 따라서 나타내는 동사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태라는 것은 동작을 하는 주체가 주어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능동태의 경우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의 관심이 동작을 행하는 주체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수동태는 동작을 받는 대상이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자의 관심이 동작을 받는 대상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능동태는 주어가 능동적으로 동사의 행동을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주어가 수동적으로 동사의 행동을 당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합니다. The firefighter saved them. firefighter는 소방관이란 뜻이니까 그 소방관이 그들을 구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고쳐보죠. 자, 먼저 능동태의 목적어는 수동태의 주어가 되죠. 자, 이때 목적어가 대명사라면 목적격이겠죠. 자, 이것이 주어가 되니까 주격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목적어가 them이라는 목적격이죠. 자, 이것이 수동태의 주어가 되면 주격인 they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단계로 능동태의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 즉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가 됩니다. 자, 이때 비동사의 인칭이나 수는 새로운 주어에 일치시켜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제는 능동태의 시제와 일치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문의 saved는 수동태의 새로운 주어인 they에 맞춰서 are saved 이렇게 쓰면 되는데, 시제가 과거니까 was saved 이렇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단계로 능동태의 주어를 by 플러스 행위자로 만들면 되는데, 이때 주어가 명사라면 그냥 써도 되지만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by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주격을 목적격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능동태의 주어인 the firefighter는 명사니까 그냥 by the firefighter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they were saved by the firefighter 이렇게 수동태 문장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 예문을 통해서 수동태의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They were saved by the firefighter. They were saved. 그들은 구조되었다. By the firefighter. 그 소방관에 의해. 정리하면 그들은 그 소방관에 의해 구조되었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수동태는 were saved by the firefighter. 이런 식으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플러스 by 행위자. 이런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동태 문장은 주어가 saved 되는 행위의 대상이 되지만, the firefighter saved them. 이 능동태 문장에서는 그 소방관이 그들을 구했다. 이런 식으로 주어가 save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능동태를 수동태로 전환할 때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죠. 자, 일단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가 될수 없죠. 이것은 모두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타동사 중에서도 수동태로 만들 수 없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함께 보면 have는 소유하다, resemble은 닮다, become이 타동사로 쓰이면 어울리다 이런 뜻이죠. suit은 적합하다 이런 뜻도 있고, 어울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cost는 비용이 들다 이런 뜻이고, fit은 뭐뭇에 맞다, lack은 뭐뭇이 부족하다, 뭐뭇이 없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동사들은 수동태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1번에 나와 있는 예문들은 모두 수동태의 시제를 설명하기 위한 예문들이죠. 자, 그 형식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자, 선생님과 함께 깔끔하게 정리된 표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자, 수동태의 시제는 단순형, 완료형, 진행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니까 비동사의 시제만 바꿔주면 수동태의 시제가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단순형은 수동태의 현재, 과거, 미래형을 말하는 것인데, 수동태의 현재형은 비동사 현재형을 써서 주어가 I면 MPP, 주어가 3인칭 단수면 ISPP, 주어가 U이거나 복수면 RPP 이렇게 되겠죠. 자, 수동태의 과거형은 비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되니까 주어가 단수면 WASPP, 주어가 U이거나 복수면 WERPP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수동태의 미래형은 WILLBPP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다음 완료형을 보면 수동태의 현재 완료형은 비동사를 현재 완료로 만들면 되니까 주어가 I거나 복수가 되면
have been pp. 주어가 3식 단수면 has been pp. 이렇게 되겠죠. 자, 수동태의 과거 완료형은 비동사를 과거 완료로 만들어서 had been pp.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수동태의 미래 완료형은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will have been pp.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수동태의 진행형을 보면 수동태의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를 현재 진행형, 즉 비동사 플러스 ing로 바꿔야 하는데 비동사의 ing 형태는 being을 쓰면 되니까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am being pp 혹은 is being pp, are being pp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수동태의 과거 진행형은 수동태의 현재 진행형에서 비동사를 과거형으로만 고치면 되니까 was being pp, were being pp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형식상으로는 수동태의 미래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형,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진행형, 미래 완료 진행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방금 배웠던 내용들을 확인해보죠. 자, 먼저 수동태의 현재형부터 보면 It is done. 자, 해석해보면 그것은 행해진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수동태의 현재형은 뭐뭐 해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It was done. 자, 이번에 수동태의 과거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그것은 행해졌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수동태의 과거형은 뭐뭐 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It will be done. 자, 이번엔 미래의 조동사 will이 있으니까 그것은 행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죠. 수동태의 미래형은 뭐뭐 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It has been done. 자, 해석해보면 그것은 행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수동태의 현재 완료형은 뭐뭐 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뭐뭐 해졌다 이 말은 우리말의 해석은 수동태의 과거와 차이가 없지만 그 의미상의 차이는 있죠. 그 차이는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의 차이와 같습니다. 자, 다음 수동태의 과거 완료형을 보겠습니다. It had been done. 해석은 아주 간단하죠. 그것은 행해졌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수동태의 과거 완료형은 뭐뭐 해졌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죠. 다음 It will have been done. 자, 이번엔 미래 완료니까 그것은 행해져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수동태의 미래 완료형은 뭐뭐 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It is being done. 자, 진행형이 쓰였으니까 그것은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동태의 현재 진행형은 뭐뭐 해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It was being done. 해석은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행해지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수동태의 과거 진행형은 뭐뭐 해지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동태의 시제와 그 해석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장 형식에 따른 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3형식 문장의 수동태부터 보겠습니다. A snowstorm delayed the plane. Snowstorm은 눈보라라는 뜻이고 delay는 타동사로 지연시키다, 연기하다 이런 뜻이니까 자, 직역을 해보면 눈보라가 그 비행기를 지연시켰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는 조금 어색하니까 자, 의역해서 눈보라 때문에 그 비행기가 연착되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면 목적어 the plane이 수동태의 주어로 가서 the plan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 delayed는 과거고 수동태의 주어가 the plane으로 3인칭 단수니까 was delayed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능동태의 주어인 a snowstorm은 by a snowstorm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plane was delayed by a snowstorm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그 비행기는 눈보라에 의해 지연되었다. 다시 말해 눈보라 때문에 그 비행기가 연착되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The plane was delayed by a snowstorm. His carelessness caused the accident. Carelessness는 형용사 careless의 명사형이니까 부주의란 뜻이고 cause는 타동사로 일으키다, 야기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의 부주의가 그 사고를 일으켰다. 다시 말해 그의 부주의 때문에 그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수동태로 바꿔보면 조디? The accident was caused by his carelessness. 자, 이 수동태 문장을 해석해보면 그 사고는
그의 부주의에 의해 약이 되었다. 다시 말해, 그의 부주의 때문에 그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문장을 보죠. Mr. Smith teaches us English. 자, 해석해 보면 스미스 씨는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자, 이런 말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teaches, 즉 teach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취하는 수여 동사죠. 따라서 이런 수여 동사가 쓰인 능동태 문장은 원칙적으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와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간접 목적어인 us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바꿔보면 us가 주어가 되기 위해서는 주격이 되어야 하니까 일단 we라고 써주고 teaches를 주어 위에 맞춰서 are taught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English는 그냥 내려오고 능동태 문장의 주어인 Mr. Smith는 by Mr. Smith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We are taught English by Mr. Smith. 자, 굳이 해석해보면 우리는 스미스 씨로부터 영어를 배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직접 목적어인 English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 English를 쓰고 동사 teaches는 주어 English가 3층 단수니까 is taugh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us를 그냥 쓰는 것보다는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경우 간접 목적어 앞에는 그 동사에 따라서 to, for 등의 전치사를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teach는 to를 쓰면 되니까 to us를 쓰고 그 다음에 by Mr. Smith 이것을 쓰면 되겠죠. English is taught to us by Mr. Smith. 자, 굳이 해석해보면 영어는 스미스 씨에 의해 우리에게 가르쳐진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좀 어색하니까 우리는 스미스 씨에게서 영어를 배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수여 동사는 이런 식으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 수도 있고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수여 동사 중에서도 직접 목적어만이 수동태가 주어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동사들이 이렇게 쓰이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 함께 주의를 보겠습니다. 수여 동사 중에서 make, write, sing, send, pass 등은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문을 보면 She wrote him a letter. 자, 해석해보면 그녀는 그에게 편지를 썼다죠.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는 직접 목적어인 a letter만을 주어로 할 수가 있으니까 a letter를 써주고 wrote는 과거이고 a letter는 단수니까 was writte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간접 목적어 him 앞에는 전치사 to를 반드시 써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by her를 붙이면 되는 것이죠. A letter was written to him by her. 자, 이렇게 수동태 문장이 완성이 되었는데 만약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지 않고 간접 목적은 him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만들어 보면 him은 주어가 되면 주격 he가 되겠죠. 그리고 wrote는 주어 he에 맞춰서 was written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 letter는 그냥 내려오죠. 그 다음에 by her를 뒤에 써주면 되니까 he was written a letter by her 이렇게 되는데 해석해 보면 그는 쓰여졌다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죠. 이런 이유로 write은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만들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자, 다음은 sing의 수동태 문장을 봅니다. He sang her a song. 자, 해석하면 그는 그녀에게 노래 한 곡을 불러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직접 목적어 a song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바꿔보면 A song was sung to her by him. A song was sung. 자, 이런 식으로 노래가 불려지는 것이죠. 하지만 간접 목적어 her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바꾸면 She was sung a song by him. 자, 이렇게 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이유는 해석만 해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장을 보죠. She made me a doll. 해석하면 그녀는 나에게 인형을 만들어 주었다. 이런 말이죠. 먼저 직접 목적어 a doll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보면 A doll was made for me by her. For me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면 간접 목적어 me 앞에 전치사 for가 쓰였죠. make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바꿀 때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for를 씁니다. to가 아니라 for를 쓴 것에 주의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 문장도 간접 목적어인 me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바꾸면
즉, I was made a doll by her. 자, 이렇게 되면 역시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장을 보죠. He bought his son a camera. 자, 해석은 아주 간단하죠. 그는 자기 아들에게 카메라를 사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먼저 직접 목적어 camera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보면 A camera was bought for his son by him. For his son,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면 간접 목적어 his son 앞에 전치사 for가 쓰였죠. 수여동사 by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바꿀 때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for를 꼭 써줘야 됩니다. to가 아니라 for를 쓴 것에 주의를 해야겠어요. 자, 그리고 이 문장도 간접 목적은 his son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바꿀 수가 없죠. 다시 말해, his son was bought a camera by him.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으로 가서 5형식 문장의 수동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니다. 3. They elected him president of the club. 자, 해석해보면 그들은 그를 그 클럽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목적어 him, 목적보 president가 있는 5형식 문장이죠. 자, 이 문장을 목적어 him을 주격 he로 바꿔서 수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He was elected president of the club by them. 자, 이렇게 수동태 문장이 되어버리면 2형식 문장이 되죠. 그리고 원래 목적보였던 president of the club, 이것이 주어 he에 대한 주격보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5형식 문장이 수동태가 되면 2형식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president 앞에 관사가 없는 이유는 관직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가 보어나 동격으로 쓰일 경우에는 관사를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자세한 내용은 12장 명사와 관사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죠. 자, 다음 설명 예문을 보겠습니다. I painted the gate green. The gate는 목적어. green이 목적보어니까 이 문장도 역시 5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하면 나는 그 문을 녹색으로 칠했다, 이런 말이 되죠. 자, 이것을 the gate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만들면 The gate was painted green by me. 자, 간단히 2형식 문장이 되죠. 원래 목적보어였던 green은 이 문장에서는 주격보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가서 주의해야 할 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The van ran over a dog. 자, ran over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run over는 차 같은 것이 뭐뭐를 치다, 이런 뜻이니까 그 van이 개를 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a dog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바꿔보면 조디? A dog was run over by the van. 자, 이렇게 run over처럼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형태의 군동사는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해서 수동태로 바꿀 때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설명 예문을 보면 She laughed at him. 자, laughed at 동그라미 쳐보세요. 정말 자주 나오죠? laugh at 뭐뭐는 뭐뭐를 비웃다, 조롱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녀는 그를 비웃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힘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만들어 보면 He was laughed at by her. 자, 이 수동태 문장을 보시면 left at이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이루어진 군동사는 수동태로 전환되어도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문장을 보면 I'll take care of the problem. take care of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뭐뭐를 처리하다, 해결하다, 이런 뜻이 있죠. 자, 같은 말로 handle이나 solve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뭐를 돌보다, 이런 뜻도 있죠. 이때는 look after와 같은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뭐뭐를 처리하다, 해결하다, 이런 뜻이니까 내가 그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the problem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바꿔보면 The problem will be taken care of by me. 자, be taken care of 이 부분을 보면 take care of를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동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전치사로 구성된 군동사도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설명 예문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자, 이번에는 동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전치사로 구성된 군동사가 나옵니다. 자, 함께 보시죠. They look up to him.
look up to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누구누구를 존경하다 이런 뜻이죠. 같은 말로 respect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면 그들은 그를 존경한다 이런 말이죠. 자, 이 문장을 힘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만들어보면 He is looked up to by them. Is looked up to. 이 부분을 보면 look up to를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run over나 left at 같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이루어진 군동사나 take care of처럼 동사, 명사, 전치사로 이루어진 군동사 혹은 look up to처럼 동사, 부사, 전치사로 이루어진 군동사는 수동태로 변환될 때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되어서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참고로 살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죠. People speak well of him. People speak ill of him. People speak badly of him. 자, 이 예문은 자습서에 나와 있는 예문인데요. Speak well, ill, badly of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Speak well of는 뭐뭐를 좋게 말하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well 대신에 ill이나 badly를 써서 speak ill of나 speak badly of가 되면 뭐뭐를 나쁘게 말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people speak well of him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를 좋게 말한다 이런 뜻이 되고요. People speak ill 또는 badly of him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를 나쁘게 말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죠. He is well spoken of. He is well spoken of by people. He is ill spoken of. He is ill spoken of by people. He is badly spoken of. He is badly spoken of by people. 자, 목적어 him이 주격인 he가 되어서 주어가 되죠. Speak well of는 주어 he에 맞추어서 is spoken well of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Is well spoken of가 되었죠. 자, 이 부분을 조심해야겠습니다. Speak well of, speak ill of, 혹은 speak badly of의 경우에는 수동태가 되면 부사인 well, ill, badly가 보통 과거분사 앞으로 온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is spoken well of가 아니라 is well spoken of 이런 형태가 된 것이죠.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by 행위자인 by people은 일반인이니까 생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의문사가 있는 의문의 수동태는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의문사가 능동태의 주어인 경우를 보죠. 자, 의문사가 능동태의 주어인 경우에는 수동태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능동태에서 의문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수동태에서는 by 행위자 형태로 by 플러스 의문사의 목적격이 되겠죠. 그래서 by 플러스 의문사의 목적격이 문장 제일 앞으로 위치해서 by 플러스 의문사의 목적격, 그 다음에 비동사,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과거부사 형태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by를 문장 제일 뒤로 빼고 의문사를 문장 제일 앞에 내세워서 의문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분사 플러스 by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주로 구어체에서 쓰이는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의문사는 물론 목적격이 아니라 주격을 쓰는 것이죠. 자, 그럼 예문을 직접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Who broke these glasses? 자, 해석해보면 누가 이 유리잔들을 깼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who가 주어니까 수동태가 되면 by whom 이런 식으로 되겠죠? By whom were these glasses broken? 자, 이번에는 전치사 by를 뒤로 빼고 의문사 who를 맨 앞으로 빼서 다시 한번 써보죠. Who were these glasses broken by? By whom으로 시작하는 수동태보다 by를 뒤로 뺀 형태가 보다 구어체에서 많이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의문사가 능동태의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인 경우에는 수동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의문사가 능동태의 목적어 된 경우의 수동태는 의문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플러스 by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What did he do? 해석은 아주 쉽죠?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능동태 문장에서 what이라는 의문사가 동사 do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을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 what이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 동사는 do인데 앞에 did가 나온 것으로 보아 과거죠. 그래서 was done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능동태의 주어 he는 by him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what was done by him.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고 다음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What was done by him? I will pay the bill. 자, pay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pay는 타동사로 지불하다 이런 뜻이죠.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모두 paid로 이렇게 됩니다. 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 내가 그 계산서를 지불하겠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어 보면 The bill will be paid by me. Will be paid. 이 부분을 보면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는 조동사 플러스 비동사, 그 다음에 과거분사 이런 어순이 되는 것이죠.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You must wear your seatbelt. wear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입다, 착용하다 이런 뜻이죠. wear, wore, worn 이렇게 변합니다. seatbelt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seatbelt는 안전벨트, 좌석벨트 이런 뜻으로 safety belt와 같은 뜻이니까 너는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조동사 must가 쓰인 문장이니까 수동태로 바뀌면 must be 과거분사 이런 어순이 되는 것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Your seatbelt must be worn. Your seatbelt must be worn by you. 자, 다음 진행형의 수동태는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문을 보고 설명을 하죠. The mayor is giving an address in the city hall. Giving an address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Give an address는 주소를 주다 이런 뜻이 아니라 address가 speech의 뜻이기 때문에 연설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같은 말로 make an address나 deliver an addres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함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he mayor is giving an address. 시장이 연설을 하고 있다. In the city hall, 시청에서. 정리하면 시장이 시청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is giving으로 현재 진행형 쓰인 이 문장을 목적어인 an address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바꿔보면 An address is being given by the mayor in the city hall. is being given 이 부분을 보면 진행형의 수동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행형의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being 플러스 과거분사의 어순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명령문의 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긍정 명령문은 수동태가 되면 let 플러스 목적어, 그 다음에 be, 그 다음에 과거분사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Keep it a secret. 자, 해석은 간단하죠? 그것을 비밀로 유지해라, 즉 그것을 비밀로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긍정 명령문이니까 수동태가 되면 Let it be kept a secret. 자, 이런 식으로 긍정 명령문이 수동태가 되면 let plus 여기서 목적어 is 나왔죠? 그 다음에 be, 그 다음에 과거분사 kept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보죠. Do it. 정말 간단한 문장이죠? 그것을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긍정 명령문이니까 수동태가 되면 let plus 목적어 it, 그 다음에 be, 그 다음에 과거분사 done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확인해 볼까요? Let it be done. 자, 이번에는 부정 명령문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부정 명령문의 수동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don't let,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be 과거분사 이렇게 써도 되고 let 플러스 목적어, not be 플러스 과거분사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죠. Don't forget it. 자, 해석해 보면 그것을 잊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Don't로 시작하는 부정 명령문이니까 don't let 플러스 목적어, 그 다음에 be 과거분사. 자,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만들어 보죠. Don't let it be forgotten. 자, 이번에는 let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not be 플러스 과거분사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Let it not be forgotten. 자, 부정 명령문의 수동태를 이 한 문장으로 끝내기는 좀 아쉽죠? 자,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Don't do it. 해석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것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면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번엔 한꺼번에 들어보죠. 조디? Don't let it be done. Let it not be done. 자, 참고로
명령문의 수동태는 문어체 표현이기 때문에 구어체에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자, 이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쓰인 문장의 수동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죠. The teacher made the students copy the script. 자, 같이 해석해보죠. The teacher made the students.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시켰다. Copy the script. 그 대본을 복사하라고 시켰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사역동사 made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보어로 동사 원형인 copy가 나온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수동태로 바꾸면 먼저 목적어인 the students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 동사 made는 수동태의 주어 the students에 맞춰서 were mad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역동사 made의 목적보어인 copy는 to 부정사가 돼서 to copy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능동태 문장에서 사역동사의 목적보어로 쓰인 동사 원형은 수동태 문장에서는 to 부정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the script를 쓰고 능동태 문장의 주어인 the teacher는 by the teacher 이렇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The students were made to copy the script by the teacher.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방금 우리는 사역동사 make의 수동태를 살펴봤죠. 하지만 사역동사 have는 수동태가 없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역동사 let의 수동태는 be allowed to 부정사를 쓴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let이 쓰인 문장의 수동태를 살펴보죠. She let him go. 자, 해석해보면 그녀는 그를 가게 했다 이런 말이죠. let의 수동태는 be allowed to를 쓴다고 했으니까 자, 수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He was allowed to go by her. 자, 원래 능동태 문장을 보시면 she let 이런 식으로 let 뒤에 s가 붙지 않은 걸로 봐서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is allowed to가 아니라 was allowed to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역동사 have의 수동태는 없고 let의 수동태는 be allowed to를 쓴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각동사가 쓰인 문장은 수동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I saw him come in. 자, 해석해보면 나는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지각동사 saw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보어로 come이라는 동사 원형이 나온 것이죠.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어보면 우선 목적어 him이 주격 he가 되어서 수동태의 주어가 되죠. 동사 saw는 he에 맞추어서 was seen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능동태 문장에서 지각동사의 목적보어로 쓰인 동사 원형 come이 수동태가 되면 to 부정사나 현재분사 즉 ing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to come 혹은 coming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in을 쓰고 능동태 문장의 주어인 I가 by me 이렇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He was seen to come in by me. He was seen coming in by me.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방금 배웠던 것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능동태 문장에서 사역동사의 목적보어로 쓰인 동사원형은 수동태가 되면 투부정사가 되지만 지각동사의 목적보어로 쓰인 동사원형은 투부정사가 되거나 혹은 현재분사 ing가 된다는 점 꼭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수동태 문장 중에서 by 행위자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어가 막연한 일반인 경우에 by 행위자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They speak English in both Australia and New Zealand. 자, 여기 they는 그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호주와 뉴질랜드에 사는 일반 사람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해석을 따로 해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문장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둘 다 영어를 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English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바꿔보죠. English is spoken in both Australia and New Zealand. 자, 수동태 문장을 보니까 by them이 있어야 하는데 생략이 되었죠. 자, 이렇게 주어가 일반인, 즉 we, you, they, people, one, someone 자, 이런 것들 경우에는 수동태의 문장이 될 때는 by 플러스 행위자를 주로 생략하는 것입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참고할 것이 있는데 자, 일반인이 아니더라도 수동태에서는 by 행위자는 흔히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He was killed in the war. 자, 방금 들으신 문장은 자습서에 나와 있는 예문이에요. 자, 복습하실 때 자습서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킬은 타동사로 죽이다인데 여기서는 was killed로 수동태니까 그는 그 전쟁에서 전사했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문장의 경우 뒤에 by 행위자가 생략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누가 그를 죽였는지 모르니까 이처럼 행위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by 행위자를 흔히 생략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도 by 행위자를 생략하는 경우인데요. 자, 일단 보죠. The book was published in 2001. Publish가 타동사로 발행하다 이런 뜻인데 was published 이렇게 수동태가 되었으니까 그 책은 2001년에 발행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역시 by 행위자가 생략되어서 누구에 의해 발행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발행자보다 발행된 사실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by 행위자를 생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능동태의 목적어가 명사절인 경우에는 어떻게 수동태로 바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어가 명사절일 때는 두 가지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형태는 대절을 받는 가조어 it을 내세워서 수동태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대절 내 주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쓰이는 동사로는 say, 말하다죠, think, 생각하다, believe, 믿다죠, consider, 뭐뭐라고 여기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say that he is seriously sick. People say that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People say that 혹은 they said 하면 it is said that과 같은 뜻으로 뭐뭐라고 한다, 뭐뭐라고들 한다 이런 뜻이니까 그가 몹시 아프다고들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면 먼저 that절을 받는 가주어 it을 내세우고 say를 is said로 바꾸면 되니까 It is said that he is seriously sick. it은 가주어가 되고 that절은 진주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반인 주어에 해당되는 by people은 생략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that절의 주어인 he를 수동태의 문장의 주어로 해서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바꿔보죠. He is said to be seriously sick. 자, 이때는 대절의 동사가 to 부정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is로 비동사이기 때문에 to be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절의 주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하는 경우에는 종속절, 즉 대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서면 완료 부정사인 to have pp를 쓴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자습서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People believe that he was innocent. Innocent가 무죄의, 결백한 이런 뜻이니까 사람들은 그가 무죄였다고 믿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that절이 목적어죠. that절의 주어인 he를 수동태의 주어로 해서 바꿔보면 He is believed to have been innocent. 자, 이 수동태 문장에 to have been 이 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원래 that절의 동사인 was는 believe보다 한 시제 앞서죠. 그래서 수동태가 되어서 was가 to 부정사가 될 때는 시제 차이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완료 부정사인 to have been 이렇게 써주는 것입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수동태에서 by 위에 전치사를 쓰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Everybody knows him. 해석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알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면 He is known to everybody. 자, to는 누구누구에게 이런 뜻이니까 그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by를 쓰지 않고 to를 써서 to everybody. 이렇게 된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by 말고 다른 전치사를 쓰는 경우는 자, 하나의 관용 표현으로 그냥 수거처럼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중 대표적인 것들을 추려보면 be known to는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이런 뜻이고 be interested in은 뭐뭐에 흥미가 있다. Be filled with는 뭐뭐로 가득 차 있다. Be satisfied with는 뭐뭐에 만족하다라는 뜻이죠. Be pleased with는 뭐뭐에 기뻐하다. 자, 마지막으로 Be covered with는 뭐뭐로 덮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수거처럼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작 수동태와 상태 수동태란 것이 있는데 동작 수동태는 뭐뭐 해진다, 뭐뭐 되다 이런 동작을 나타내죠. 자, 반면에 상태 수동태는 뭐뭐 되어 있다 이런 동작의 결과로서 생긴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예를 보시죠. Our house is painted every year. 자, 해석해 보면 우리 집은 매년 페인트 칠된다 이런 말이죠. 페인트 칠되는 것은 동작을 말하니까 이 문장은 동작 수동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능동태 문장으로 바꿔보면 We paint our house every year. 자, 해석해보면 우리는 매년 우리 집을 페인트 칠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We paint, 즉 페인트 칠한다는 동작을 나타내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이제 상태 수동태 문장을 보겠습니다. Our house is painted green. 자, 해석해보면 우리 집은 녹색으로 칠해져 있다. 이런 말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능동태 문장으로 바꿔보면 We have painted our house green. 자, 해석해보면 우리는 우리 집을 녹색으로 칠했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have painted, 즉 현재 완료가 되어서 지금 우리 집이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능동태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형태는 능동태지만 그 의미는 수동의 의미가 있는 것이 있죠? 자, 먼저 능동태의 현재형이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These chairs sell well. 자, 이 문장은 이 의자들은 잘 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으로 해석해서 이 의자들은 잘 팔린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습니다. sell은 형식은 능동태지만 의미는 팔린다 이런 뜻으로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여기서 sell은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로 쓰인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시죠. He got acquainted with her. Got acquainted with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Get acquainted with는 누구누구와 알게 되다 이런 뜻이니까 그는 그 여자와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Got acquainted with를 보면 형식은 능동태로 got이지만 그 의미는 알게 되다 이런 식으로 수동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have 또는 get 다음에 목적어 플러스 과거분사가 나와서 수동의 의미가 되는 경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have나 get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과거분사가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 분사 파트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자, 먼저 주어의 의지가 가해지는 경우는 사역의 의미로 뭐뭐 시키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하지만 주어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수동의 의미니까 뭐뭐 당했다 이렇게 해석하죠. 자, 방금 했던 정리를 명심하면서 예문을 보겠습니다. I had my purse stolen. 자, 해석해 보죠. 나는 지갑을 도난당하는 일을 당했다. 다시 말해 나는 지갑을 도난당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지갑을 도난당하는 것은 주어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한 것이니까 여기 had는 뭐뭐 당했다. 이런 의미로 수동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목적의 my purse는 도난을 당하는 것이니까 목적보로 과거분사인 stolen이 나온 것입니다. 자, had 대신에 get의 과거형인 got을 써도 뜻은 같습니다. 자, 이 문장을 got을 넣어서 한번 바꿔보죠. I got my purse stolen. He had his watch repaired. 자, 해석해보면 그는 시계를 남을 시켜서 수리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주어인 he의 의지대로 시계를 수리시킨 것이니까 여기 had는 수동의 의미가 아니라 뭐뭐 시켰다. 이런 의미로 사역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 문장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이 문장 역시 had 대신에 got을 써서 바꿀 수가 있어요. 한번 바꿔보죠. He got his watch repaired. 자, 다음으로 능동태의 진행형이 수동의 의미를 갖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The novel is printing. 자, 해석해보면 그 소설은 인쇄 중이다 이런 말이죠. 자, 사실 소설은 인쇄되는 것이니까 수동태로 써야 하는데 프린트는 자동사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능동태의 진행형으로 써도 수동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은 프린트를 타동사로 취급해서 다음과 같이 써도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The novel is being printed. 자,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lay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자, 보시죠. The movie is now playing. 자, 해석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영화는 지금 상영 중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 play는 자동사입니다. 자, 하지만 play를 타동사로 취급해서 다음과 같이 써도 되겠어요. The movie is now being played. 자, 이것으로 84쪽의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하루가 가기 전에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시간 예습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죠.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